최근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야간 자전거 타기가 유행입니다. SNS로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면서 최근에는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한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국 당국이 자전거 운행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자전거의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여한 젊은이들이 약 20만 명.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카이풍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야간에 자전거 타기에 나선 대학생들입니다. 자유! 자유! 오, 자유! 피곤한 몸에 쪽잠을 자도 청춘이니 괜찮다며 개의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야간 자전거 행렬은 지난 6월 여대생 4명이 만두를 먹으러 자전거로 카이펑에 간 일이 SNS에 공유되면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팍팍한 청년들의 현실은 행렬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7%가 넘어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심리적 해방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일부 도로에 자전거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유 자전거 업체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성홍기를 휘날리거나 애국주의적인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대학교의 공지문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당국이 반국가적 메시지가 전파되지는 않는지 조사 중이라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단체 라이딩이 통제 불가능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경계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같은 조치가 경직된 통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